2013년 1월 12일 진해일지. 오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찜질방을 다녀왔는데, 몸도 불리고 때도 밀고 맥반석 계란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더 많은 시간 잠도 자고 피로회복에 좀 좋았던 것 같다. 이런 시간을 앞으로 종종 가져야겠다. 최근 들어 사장님이 자꾸 날 보시곤 살이 쪘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다. 이 정도가 살이 많이 찐 건지는 사실 난 살이 많이 찐 것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.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쪘다면 빼야죠.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, 내 숙소에서 자는 자리가 창가 쪽이라 그런지, 자고 일어나면 입도 좀 돌아가 있는 것 같고, 최근에는 안 그러지. 최근엔 좀 대화를 해서 좀 바뀌었지만, 랩몬스터가, 잘때 창문을 여는 버릇이 있었는데, 정말 나는 그때는 죽는 줄 알았다. 어쨌든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인 것 같다.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. 몸이 안 좋으면 춤이건 노래건 뭘 하든 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만 그렇다면 그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팀원들에게도 그게 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서 최대한 자기 몸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. 몸 관리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해야겠다. 2013년 1월 12일, 진해일지, 끝.